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수리존입니다. 애초에 사용자는 전원 버튼 고장이라고 접수하셨지만 전원 안 켜짐으로 이해하고 당일 출장 갔습니다. 딱 봐도 보이는데 옷 알아차린 것도 실수입니다. 하하하. 전원 버튼을 몇 번이나 눌러보고 반응이 없어서 점검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덮개도 열려 있었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직접 조치까지 해보신 모양입니다. 일반인이라면 각가지 케이블을 보고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기서 매뉴얼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중간에 아스트로 650W 파워 서플라이도 테스트했습니다. 후기를 올리는 중간에도 허수음까지 나오더군요. 에즈락 메인보드에서 파워 SW, HDD LED, 파워 LED 등 불리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이용해 전원을 켜봤습니다. 다행히 정상적으로 전원은 켜졌고 윈도우 부팅까지 가능했습니다. 전원 버튼 고장으로 케이스를 교체할 필요는 없겠죠?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원 버튼도 구입할 수 있지만 직접 조치는 힘듭니다. 결국 스위치 개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케이블을 찾아서 잘랐고 조금은 조잡할 수 있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10년 전인가? 개조를 위해 스위치를 10개 정도 구입해 놨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이제 2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납땜을 하면 더 확실하겠지만 케이블을 연결하고 피복을 씌우고 라이터로 데워줍니다. 그럼 주위 영향을 받지 않고 케이스 위에 올려놔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케이스에 구멍을 내서 고정해 드리곤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윈도우 상태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손상은 없었고 HD 튠 프로를 실행해 삼성 NBM 512GB도 테스트했습니다. 이대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서 잘 해결해 드렸습니다.